그야말로 꾀꼬리 같은 목소리의 소유자셨죠. 금사양 선생의 대표곡 홍콩 아가씨, 오늘 준비한 노래입니다. 앞서 보신 음반 딱지에는 한글로 홍콩이라고 적혀 있지 않고 한자로 향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홍콩이 곧 향항을 중국 광동 지방 사투리로 읽은 것이기 때문에 의미야 그게 그거긴 합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노래의 제목을 어떻게 읽는 것이 맞을까 항상 좀 고민이 되긴 하더라고요. 솔로현 작사 이재호 작곡으로 1954년에 이 홍콩 아가씨가 발표됐습니다. 금사영 선생은 해방 이후에 콩쿨 대회를 통해서 가수로 데뷔하게 되었고요. 1950년대까지 활발한 활동을 펼쳤던 분입니다. 많은 금사영 선생의 노래 중에서도 이 홍콩 아가씨가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작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홍콩 아가씨는 제목에 홍콩 또는 향항이라는 단어를 등장시킨 첫 번째 노래라는 기록도 갖고 있습니다. 해방 이전에는 홍콩이 가사에는 등장한 적이 있어도 제목에서는 보이질 않습니다. 하지만 해방 이후, 특히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한 이후로는 대중가요 제목에도 홍콩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 이유는 당시 심각하게 전개되었던 냉전 체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중공군이 6.25 때 우리나라를 침공하기도 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반감이 많이 확대되었고, 따라서 해방 전만 해도 하얼빈이나 상하이, 뭐또 베이징 같은 중국의 여러 도시들이 우리 대중가요에도 자주 등장을 했지만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대신 영국의 식민지로 중국 땅에 있기는 하지만 중국은 아니었던 홍콩이 새롭게 부상을 하게 됐습니다. 1949년 이전 중화권 대중문화의 중심지가 상하이라면은 그 이후로는 홍콩이 대신 등장했던 것이죠. 홍콩 아가씨는 가사에서 한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도미더 레코드에서 간행한 홍콩 아가씨의 가사지인데요. 2절 세 번째 줄을 보시면 당신께서 사가시는 첫사랑이라면 이라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노래를 들어보면은 이 가사는 이미 글자 수에서부터 노래와 맞지가 않습니다. 뭔가 좀 착오가 있다는 건데요. 다른 자료에서는 이 대목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이 다 잘려서 상태가 좋진 않습니다만 홍콩 아가씨를 홍보하는 도미더 레코드의 전단지 또는 포스터로 추정되는 사진입니다. 여기서는 문제의 대목이 당신께서 사가시면 첫사랑이요라고 적혀 있습니다. 과연 이게 그럼 맞을까요? 일단 글자 수는 노래와 어울리기는 하는데 이 가사도 좀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생전에 금사양 선생을 직접 뵙고 이런저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금사양 선생도 이 2절 가사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녹음한 금사양 선생의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당신께서, 아니, 사가시면 첫사랑 인연? 사가시면 첫사랑 인연인데, 사가시는 첫사랑 인연. 이 말도 저 말도 아니고. 금사양 선생이 직접 가사를 쓰지는 않았지만은 노래를 직접 불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노래 부른 가수가 이 대목에 관해서 첫사랑 인연이라고 또 굳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관련된 두 건의 문서 자료, 그리고 한 건의 증언 자료가 전부 다 달라서 이 홍콩 아가씨 2절의 정확한 가사가 도대체 어떤 것이 맞는지 결국은 노래를 직접 듣고 골라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도 함께 들었습니다만, 일단 제가 듣기에는 금사양 선생의 말씀이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대중가요 역사를 보면은 가사지에 적힌 가사와 가수가 녹음한 가사가 미묘하게 다른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 뭐 사람마다 입장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그래도 가수가 부른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물론 가수가 실수로 잘못 발음한 경우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걸러서 봐야겠죠.
그리고 좀 다른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이 포스터 내지는 전단지 맨 아래에 소년감이라는 이름이 보이는데요. 이 이름이 바로 솔로현, 즉 작사가 솔로원 선생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원래 솔로원 선생은 광고 미술 전문가로 대중가요계와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단지나 포스터, 또 어쩌면 가사지까지도 직접 디자인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때 이렇게 말하자면 작자 사인을 남긴 것이 아래 보이는 글자입니다. 금사양 선생의 홍콩 아가씨 인기가 대단했다는 것은 이런 약간 모방작 느낌을 주는 작품이 이후에 또 발표되었던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사양 선생의 홍콩 아가씨보다 한 4년쯤 뒤에 제목은 똑같은 하지만 곡은 완전히 다른 또 다른 홍콩 아가씨, 향항 아가씨가 유니버설 레코드에서 발표가 됐던 것이죠. 제목 그대로 제2의 홍콩 아가씨 같은 그런 히트를 기대했겠지만은 이 노래는 뭐 별다른 반응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노래를 듣다 보니 무릎이 안 좋아서 거동이 불편하면서도 그렇게 말씀을 재밌게 또 활달하게 하셨던 금사양 선생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 대표작 홍콩 아가씨, 1954년 발표 원곡 그대로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